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참수. 이참수가 이렇게 되네. 요 식을 만족을 한대. 그때 F1의 값을 한번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에 대해서 아는 게 X제곱 어쩌고 저쩌고라는 거한 가지 단서밖에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한번 변형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나가 보자. e부터 마이너스 e까지 fx dx. 그런데 얘가 구간별로 나눠줘 보게 되면 fx dx 더하기 0부터 e까지 fx dx 이렇게 될 텐데, 얘가 0부터 2까지 fx, dx랑도 같고, 마이너스 2부터 같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랑도 같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기를 잘 보면 요 등식에서 요렇게 요렇게 등식을 놓으면 얘랑 얘를 지워줄 수가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에 dx가 0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엔 얘랑 계산을 해줘 보게 되면, 아 바뀌었구나. 요렇게 fx dx는 0. 요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fx가 1차항의 계수가 1인 게 괜히 주어진 게 아닐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fx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직접 써봐야겠지. 0부터 2까지 fx dx는 얘를 얘네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3분의 1에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x. 2랑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되니까 2 집어넣었을 때 3분의 8 더하기 2a 플러스 2b. 그리고 얘는 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랑 b의 관계를 하나 얻어낼 수 있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 이번에는 이 좀전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해줘 보면 a 마이너스 b가 3분의 4가 나와.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해주면 a는 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거든. 그러면 우리 이제 fx를 다 알아냈어. fx는 x의 제곱, 그리고 a는 0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이제 여기다 f1을 구하기 위해서 1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 이게 우리가 구해주려고 했던 F1의 값이지.